2025년 통일 후 대한민국. 지금 2차가 제2의 공동경제구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공동경제구역이라 아예 도시 하나를 만들고 있구만 기래. 사람들은 통일 후 경제가 살아날 거라 기대했지만 평범한 시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는데. 너 먹을래? 저 남한 기집애는 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는 거지? 북한 출신인 도쿄는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죠. 저것들은 다 뭐예요? 뭐겠냐? 돈 대신 받은 거지. 하지만 이렇게 해서 먼 걸 언제 갚을래? 야, 여기에서 돈을 벌려면 뇌가 유연해야 돼. 아무리 이래도 밑바닥 인생은 바뀌지 않았고. 쌍년이 돈 떼먹고 튀는 거 잡아왔지 말입니다. 신장이라도 하나 띌까요? 뭘 먹을래? 도적대 같은 새끼들. 어차피 돈을 버는 건 돈이 있는 놈들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 말로 하자 말로. 응? 어차피 도둑놈들이 돈 버는 세상. 나라고 도둑이 되지 말란 법은 없었다. 야, 뭐해? 얼른 저것들 챙겨서 나가자. 결국 수배자 신세가 된 도쿄. 이들은 북한을 통해 들여온 사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도망칠 곳 없는 도쿄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 처음 그 남자를 보곤 저승사자가 마중이라도 온 줄 알았다. 뭐야 너? 나한테 계획이 있어. 아주 큰 건인데 당신이 꼭 해줬으면 좋겠어. 엄청나게 큰 돈을 훔친 강도는 세상을 바꾸고 영웅이 되기도 하거든. 얼마를 훔쳐야 세상이 바뀌는데? 4조. 자신을 교수라 소개한 남자는 도쿄와 같은 범죄자들을 모아 엄청난 돈을 훔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호칭은 이름 대신 별명을 정하도록 할게. 서로의 신원을 모르는 게 안전할 테니까. 야, 대박. 저 아이돌처럼 생긴 녀석은 리우. 단순해 보이는 저 녀석은 덴버. 저 아저씨는 모스크바. 덴버와 부자지간이다. 나이로비. 입만 열면 쿨하다. 저 단짝 커플은 헬싱키와 오슬로. 베를린. 어쩐지 사람을 긴장시키는 재주가 있는 놈이다. 도쿄.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와, 하필 도쿄인데. 나쁜 짓을 할 거잖아. 그렇게 도쿄를 포함한 8명의 강도가 모이죠. 우리가 탈 곳은 여기야. 조폐국을 털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강도들. 전방 500m 대기들 타시고. 아, 뭐야 저거. 먼저 조폐국 화폐 트럭을 탈취하는데. 인질과 옷을 바꿔 입고 조폐국으로 향합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못 보던 얼굴인데 신분증 좀 보겠습니다. 예. 아, 오케이 됐어. 수고하십시오. 관광객으로 위장한 강도들이 작전 수행을 알리죠. 잠시만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빠 쓸데없이 타다가 대가를 뻥구나. 조폐국 직원은 물론 견학 온 학생들까지 인질로 잡아두는데. 강도들 중 책임자를 맡고 있는 베를린. 반갑다. 난 여기 책임자다.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동무들은 우리 인질이다. 다들 핸드폰 꺼내. 베를린의 지시에 따라 인질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금고 문을 따서 현금을 챙깁니다.
한편 교수의 목표는 따로 있었는데 교수는 처음부터 강조했다. 절대 아무도 죽거나 다쳐서는 안 된다고. 때마침 도망치다 걸린 것처럼 총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지. 바로 아무도 해치지 않고 조폐국을 장악하는 것이죠. 사원권입니다. 사원권이세요. 사원권. 그때 해킹 담당인 리우가 총에 맞자 긴 놈들을 맞출 생각이 없는데 놈들은 있으니까. 하지만 교수의 계획이 이대로 망가지게 둘 수는 없었다. 도쿄가 나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야, 너나 걱정해 준 거냐? 다행히 리우는 무사하고 조폐국 밖에 있는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죠. 어때? 교수 들리나? 다들 무사해. 자, 그럼 이제부터 할 일은 다들 잘 알고 있겠지. 조폐국이 강도들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국은 관할지인 JEA의 경찰서장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대응팀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한편 사건을 맡게 된 선우진 경감. 경기경찰청 무기협상팀장 선우진 경감입니다. 교수와 협상을 시도하는데 교수 씨, 헬기를 원하는 거예요? 몇 인승? 중간에서 복잡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학생들은 풀어주는 게 어때요? 하겠네. 우리 넷이서 다르긴 좀 생각해보지. 교수는 일부러 강도가 넷이라는 정보를 흘리고 남북한 강도들 넷이 모였다 이거지. 저것들 뭐야? 지금 뭐하는 거예요? 고작 해야 네 명이 전부야. 빠르게 가자. 경찰은 곧바로 무력 진압을 준비합니다. 빨리 처리하라고 난리야. 자네 이만 복귀해. 결국 복귀 명령을 받은 우진에게 연락이 하나 오는데 지금 막 퇴근 당했어요. 카페예요? 선우 씨? 우진이 찾아간 남자가 바로 교수였죠. 그는 우리의 작전이 시작될 경우 발생할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그녀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별거 아닌 그녀의 문자 한 줄로 교수는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었다. 곧 놈들이 들이닥칠 거야. 계획대로 움직여. 교수의 예상대로 조폐국을 진압하려는 경찰들. 머릿수로는 충분해. 아니, 오히려 더 많지. 유인조, 진입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호출조도 같은 상황입니다. 대장 동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가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강도와 인질이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강도와 인질을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애가 누구라고요? 미 대사 딸? 미 대사 딸이 인질로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철수하라. 그렇게 일당이 조폐국을 장악한 진짜 목적은 다른 누구의 돈도 아니고 주적도 안 되는 돈을 4조나 찍어낸다. 그리고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지. 바로 훔칠 돈을 직접 찍어내는 거였죠. 이건 범죄 역사에 혁명으로 기록될 거야. 이후 화폐를 찍어내는 인질과 땅굴을 파는 인질로 나눈 강도들. 좀 심심하긴 해도 여기가 지내기는 나을 거야. 물론 특별 대우를 받는 인질도 있었는데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버튼 생각하지 말고 잠시 차원에서 몇 곳에 저격팀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후방대기 시켰어. 같은 시각 새로 작전을 짜는 경찰 측. 휴대전화 및 스마트 기기 끄고 현장에서는 무전기로만 통신한다. 주위 건물에 대피하는 인원들, 기자들, 기지국 광경 밖으로 내보내. 조폐국 안에서 사용되는 통신 장비를 감지할 생각이죠. 그 교수라는 작자가 얼마나 준비를 해왔든 인질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강도들끼리 내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우린 그 한 번의 기회를 잡아낸다. 잠깐 얘기 좀 해.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몇몇 인질들이 탈출을 계획하는데 가져올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니면 대신 전화라도 해줘. 에이, 저기 이 뭐 하는데? 이 친구 임신 중이라서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길래 제가 걱정이 돼서. 인질 담당인 덴버에게 임신을 했다 거짓말을 하고 좀 쉬게 하면 안 됩니까? 임신 초기라 무리하면 유산될 수도 있어요. 아씨, 알았다. 배 따라오나?
미 대사 딸 앤이 있는 방으로 이동합니다. 뭔가 있구나. 뭔데?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 못 믿어요? 뭐 하는 거야? 왜? 그날이라 화장실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오래 걸려? 그 거기 꼼짝 말고 앉아 있어. 앤의 도움을 받아 국장실에서 스마트워치를 발견하는데 기지국에 신호 감지됐습니다. 인질 중에 한 명일 거야. 채널 열어. 이제 막 연결이 된 그때 이어서 뭐 하는데? 실은 배가 고파서. 아 맞나? 안 그래도. 의외로 친절한 덴버 덕분에 무사히 넘어가죠. 신고 전화 보러. 명의 확인됐어? 조영민 조폐국장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워치 셀룰러 모델. 근데 왜 바로 꺼진 거지? 감지가 심해서거나 놈들한테 걸린 건지도 모르죠. 알아볼 방법이 있어요. 연결된 스마트워치를 해킹하려는 경찰들. 해킹 준비가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한 2시간 정도? 배우님들 나가서 식사라도 하고 오세요. 그 사이 교수는 우진을 불러냈는데. 배낮게 봤어요. 다 됐어? 네, 기종이 좀 독특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쪽에서 다시 워치만 켜면 되는 거야? 카메라가 있는 기종이라 화상도 확보 가능하고요. 교수가 전화를 엿들었다는 걸 눈치챈 우진. 근데 제 통화는 왜 엿들은 거예요?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예요. 감정의 호소에 넘어가 보려 하지만 제 마음이 좀 기울어진 것 같아요. 진도는 잘 안 나가고 뭐 괜히 다른 남자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국 우진이라는 좋은 패를 잃게 됩니다.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호 씨가 싫어선 더더욱 아니지만 지금 제가 연애 같은 걸 마음 편히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잘 들어. 인질 중에 누군가가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어. 경찰들이랑 접촉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겠어. 내일 처리해야 돼. 교수의 말을 듣고 인질을 집합시킨 베를린. 낌새가 안 좋아. 지금 아니면 나야 못할 수도 있어. 수상한 낌새를 느낀 인질이 스마트워치를 실행시키고 백도어 설치 중입니다. 소리 들어와? 조영민 씨 앞으로. 다른 인질에게 넘긴 뒤 베를린에게 불려갑니다. 인질들 중 누군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외부와 연락을 시도한 자가 있어.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통신장비 숨기고 있는 놈을 찾아내라.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무슨 소리야? 다행히 금속 탐지기는 피해가지만 다음. 바닥에 스마트워치를 떨어뜨리고 말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베를린은 결국 여자를 처형하라는데. 이 여자 처형하라. 임신한 여자를 살려보려는 덴버. 전 여자를 임신했다는 말 진짜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베를린은 여자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죠. 임신했다는 말 진짜지? 아 씨발 진짜. 맞나 맞나. 예. 내 원망하지 마라. 잠시 후 여자의 시체를 확인하는 베를린. 잘했어. 금방 익숙해질 거야. 도쿄는 독단적인 베를린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데. 교수한테 알려야 돼. 뭐? 잠깐만. 야, 이 둘이 사랑 싸움이라도 하는 거 이가? 교수가 아무도 죽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래서 고자질이라도 하게? 때마침 울리는 교수의 전화. 일 좀 하게. 자리 좀 비켜주겠어. 교수, 무슨 일이야? 그래, 솔직히 겁 좀 줬다. 이제 인질들 딴짓거리 못할 거야. 그럼 시계도 잘 처리됐고 해결된 거디? 인질을 죽였단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스마트워치를 추적합니다. 부서진 워치 접속 기록 분석할 수 있어? 혹시 모르니까 놈들이 뭔가 얻어낸 게 있는지 알아내야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남아있진 않은데 전송된 흔적이 있어. 우리 중 누구 얼굴이 찍히게라도 했다면 큰일 아니가? 일단 어떻게든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 놈들이 뭘 알아냈는지. 그 시각 어디론가 향한 덴버와 도쿄.
죽은 줄 알았던 미선이 살아있었죠. 아, 이거 사람 어째서 이거래. 아씨. 살려주세요. 아씨, 내가 안 죽이면 어차피 베를린 전망하니 지겠기나. 죽인 척하면요? 죽은 척할게요. 죽은 걸로 하세요. 네? 아이 근데 이게 좋다. 한번 보자. 이거 쏜다. 이 진짜 억수로 붙기 돼. 이거 물어라. 아파도 조금만 참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아무래도 베를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어. 한요새 22세 의대 중퇴생입니다. 한편 경찰은 스마트워치에 찍힌 리우의 신상을 밝혀내고 분명 범행 전 현장에 사전 답사로 왔었을 거예요. 확보할 수 있는 분량은 전부 다 드셔봐. 뒤이어 함께 사전 답사를 나간 나이로비의 신원까지 밝혀내는데 이렇게 될 뿐이야? 아직은 그렇습니다. 둘이 누구랑 얘기하는지 걷다가 부딪힌 사람이라도 놓치지 말고. 몇몇 강도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한 덴버. 도쿄 역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느낍니다. 그때 덴버가 나타나 오슬로를 제압하죠. 미행 중 미선의 코앞까지 도착한 헬싱키. 총 내려놔, 헬싱키. 도쿄가 제압합니다. 인재를 처형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동료들끼리 감시까지 하게. 리오, 교수한테 연락해. 하필이면 이때 부재 중인 교수. 교수는 무슨 일인지 우진을 만나러 왔죠. 당신 거기 뭐야? 이봐, 잠깐만 목줄 잡아. 선우 씨. 급한 일인 것 같은데 우진 씨가 연락이 안 되니까 제 카페 명함 보고 저한테 연락하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엄마? 우진 갑자기 애 아빠가 나타나서. 사실 전 남편과 양육권 소송 중이었던 우진. 당신 왜 애를 데려가? 당장 집에 보내. 마지막 경고야. 교수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는데. 신경 써준 건 고맙지만 여긴 보안시설이에요. 먼저 가볼 테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잘 가요. 그런 교수를 유심히 지켜보는 차무혁 대위. 뭐 하는 사람이야? 신경 쓸 거 없어요. 하지만 교수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였죠. 교수는 결국 원하던 카드를 손에 넣었다. 네, 실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교수는 조폐국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걸 발견하고. 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애석하게도 도쿄가 날 탄핵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인질 하나를 처형했거든.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경찰에서 리우랑 나루비 신상 확보했어. 기겁을 하고 처음부터 내 방식대로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누군가는 손을 더럽혀야 했어. 누군가는. 예? 빨리 정신 차리라. 예? 졸지 마라 그따구로. 어? 아, 얼굴 좀 팔린 뭐 어떠노. 씨발, 네 얼굴 팔린 거 아니라 이거지. 대대로 전과자 집안에 사람까지 죽인 새끼가 뭐가 무섭겠어. 결국 강도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그때. 누가 누굴 죽였다고. 덴버의 아빠 모스크바도 이 상황을 알게 되죠. 저도 이웃지에 내키고 사람을 절대 안 죽을 거라며. 와장아, 사람을 죽여. 와장. 아빠, 아빠. 그리고 잠시 후. 아빠. 조폐국 문이 열립니다. 덴버를 지키기 위해 투항하려는 모스크바. 비무장이요. 인질인가? 제가 나갈게요. 한 명 더 나옵니다. 나 벌금 가야 된다. 너랑 가면을 썼고 무장 상태입니다. 얼굴 비해 좀 안 된다니까. 너 들이나 줘. 경찰 측도 무장을 하고 대기하는데. 저놈 저거 누가 봐도 강도잖아. 네 인질 구해야지. 저격조 대기하라. 아, 그 인자 살아있다 지금. 아, 독이한테 가서 물을 빨아 진짜. 진짜가. 아이씨. 너희가 강도인 걸 알고 있다. 지금 저격수 3개조가 널 조준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기를 버리고 순순히 투항해. 투항 직전 조폐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나옵니다. 강도 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빠 이거부터 쓰라 빨리. 이거부터 빨리 쓰라고. 얼굴 가려야 된다. 그 순간 인질 중 하나가 돌발 행동을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총 버려. 믿지마! 총 버리라고? 야 조심해. 쏴야 한다. 다들 총 버려.
써야 한다! 발포. 우진의 명령에 따라 인질에게 총을 쏘죠. 총 맞은 거 확인됐어? 누구야? 인질입니다. 조평사 조영민입니다. 안 돼! 총에 맞은 인질은 조폐국장인 조영민. 공상자 구나! 공상자! 응급처치 갖고는 안 되겠어. 수술해야겠는데. 야, 리우야! 우찌 좀 해봐라! 한 번만 야, 야, 좀 리우야! 빨리 와봐라고! 국장 사표는 어때? 아직 죽진 않았어. 경찰이 인질을 죽인 게 되면... 곤란해지는 건 어느 쪽일까?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최선이야. 들어줄 수 없다는 걸 잘 알 텐데. 그럼 의료진을 들여보내줘. 일단 살려야지. 일단 의료진을 들여보내기로 합의하는데. 미안합니다. 내 판단 차고 있어. 놈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의료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둘 다 없는 기회예요. 나래 의료진이랑 같이 들어가겠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장 요원을 투입하기로 합니다. 우선 송출 기능이 있는 안경형 카메라예요. 먼저 간호사로 위장한 무혁이 들어가자 물건들은 검색대 위로 올리고 양팔 벌리고 세부 앞으로 나와. 곧바로 무혁을 알아보는 교수. 저쪽에 경찰이 섞여있어. 놈들의 꿍꿍이가 뭔지 알아내야 돼. 개인 물품은 나갈 때까지 맡아줄게. 이 옆에. 동시에 인질과 섞일 위장 요원들이 투입되는데 경찰을 이렇게 들여보내도 되는 거야? 설사 저것들 죄다 특작대라도 정면 승부는 못할 거야.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이 마무리되던 그때 달라진 무역의 안경을 발견한 교수. 저 안경에 뭔가 심어져 있을 가능성 있어? 도청기나 카메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양동 작전이야. 우리 시선을 분산시킨 사이 어디선가 다른 놈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루트가 있을 수 있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잠시 후 무역은 인질들의 가면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틀렸어. 진입하면 안 돼요. 퇴학해요. 네? 이미 침투 완료했어. 놈들이 가면을 바꿨었어요. 들어가면 바로 들킬 거라고요. 백단 통제! 다시 나와요, 당장. 위장 요원들 역시 급하게 퇴각하죠. 양동 작전인 게 탄로났으니 놈들이 잊었듯이 뒤질 거예요. 서둘러요, 어서. 상황이 고착화되면 놈들은 어느 시점에선가 몰래 숨어들려 할 거야.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우린 그 점을 역이용할 거야. 심지어 무역의 휴대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작전을 역이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줍니다. 언제 우리 작전을 안 해준 걸까요? 교수는 머리 꼭대기 위에서 우리를 데리고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편 미선을 수술하는 강도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 가서 리우 데리고 올게. 도쿄는 의대생이었던 리우를 데리러 가는데 마침 리우랑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이야기가 더 쉬워질 것 같구만 그래. 응? 우리 도쿄가 또 무슨 일을 벌리려는 걸까? 결국 베를린에게 미선의 존재를 들키고 맙니다. 결국 내래 손수 처리해야 되는 거다. 어? 베를린이 미선을 처리하려던 그때 야! 거기까지 진짜 나만 쏙 빼돌리고 이럴래? 나이로비가 나타나지만 미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죠. 너 아니면 저 여자 죽어. 내가 할게, 저 여자 수술. 내가 할게. 다행히 미선의 수술을 성공시킨 리우. 너 피부 무서워하지? 리우는 부모님의 강요로 의대에 간 거였는데 내 기대를 안 접는 거지? 이번에 제대로 실망시킬 수 있겠네. 작전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근사한 선물 하나 사고 싶어. 거기서 살려고. 너랑 꿈이야. 꾸는 사람 자유니까.
미선과 덴버의 기류도 심상치 않죠. 아, 깼나? 야, 오영이거든. 이 피를 줄 수가 있다네. 고마워요. 살려줘서. 그 시각 미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교수. 앞으로 현장 지휘 도쿄대가 맡아. 원칙을 어긴 베를린을 처분하는데. 길에서 처분은 내가 필요하다고 반대할 때까지 총을 압수하고 구금해 둘 거야. 즐길 수 있을 때 실컷들 즐기라. 오늘 오후 경찰에 피격한 인물은 강도가 아닌 조폐국장 조영민 씨로 밝혀졌습니다. 선우진 경감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인질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오진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고. 엄마, 다녀왔어요? 아, 오진이라니. 밥 있어? 어, 그래. 내가 금방 차려줄게. 심지어 오진의 어머니는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그릇을 집어넣는다는 게... 우진은 교수를 찾아가고. 미안해요. 오늘 일 뉴스에서 봤어요. 별일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꼴도 있고 그런 거죠.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 교수는 우진을 위로하는데.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술은 없어요? 모든 것이 교수의 예측대로였다. 그 끝에 경감이 다시 찾아온 것까지. 하지만 위장 요원이 남아 있을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한 교수. 요령들 키우지 말고 빨리 빨리 나가. 아무것도 모른 채 오진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부정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네? 가지. 사실 위장 요원을 투입시킨 건 북한의 참호역 대위였는데. 강도들이 우두머리를 찾아서리 신속하게 처리하라. 요원이 안에서 교수를 제거하면 그와 동시에 우리가 놈들을 친다. 불가피한 피해는 감수한다. 남한을 의심한 북한의 단독 작전이었죠. 강도들의 접자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작전은 비밀리에 진행한다. 우리는 앞으로 12시간 안에 강도들을 전원 사살 또는 체포한다. 다음 날 베를린이 잠시 아웃될 거야. 베를린과 미선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강도들. 그 시각 베를린은 어딘가 아파 보이는데 어쨌든 인질들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 생활하게 될 거야. 너랑 하지연 씨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로비에서 지내는 것보단 여러모로 나을 거야. 우린 당신들 해칠 생각 전혀 없어. 부상자는 열애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대 시간까지 여기서 편하게 될 시여. 한편 현장으로 복귀한 선우진 경감. 남북 경찰의 힘을 합쳐 수십 명의 인질을 안전하게 구해냈다. 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까지 다들 힘냅시다. 기운을 좀 차리신 것 같습니다. 하룻밤새. 아니면 비남자 만난 겁니까? 어째 취조당하는 기분인데?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연결 준비해. 다시 교수와 협상을 시작하는데. 좋은 아침? 식사는 하셨나?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였어? 샌드위치. 먹을 건 어때? 지금쯤 식재료 떨어질 때 되지 않았어? 당연히 공짜는 아니겠지? 인질들을 해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해준다는 조건이야. 약속하지. 조폐국으로 식료품을 보내려던 그때. 아, 샌드위치 같은 것도 빼고요. 아, 원래 식단이 한식이 주라. 교수가 말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요. 교수는 저 안에 없어요. 교수는 밖에서의 모든 상황을 관찰하며 강도들을 지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CCTV에 찍힌 촬영했지. 말. 더 정밀하게 추적해볼 방법은 없어? 촬영은 갑자기 왜? 우진은 CCTV에 찍힌 차량부터 추적하기로 하죠. 놈들이 범행 직전 차를 처리했을 수도 있으니까 패치장 쪽도 한번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각 처음 보는 얼굴인 위장 요원을 의심하는 영민. 잠깐, 왜 처음 보는 거지? 아저씨! 어. 우리 스쿨버스 기사님인데. 왜요? 왜요? 급하단 말이에요. 앤이 나타나 요원을 도와주는데. 네가 앤이구나. 앤캠 맞지? 그래서 작전이 뭔데요? 혹시 강도들 사이에서 교수라고 불린 사람 본 적 있니? 알만한 사람이 있긴 해요. 강도들과 가까이 지낸 미선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이 아저씨 경찰이에요. 묻고 싶은 게 있대요. 강도들 사이에 오래 있었죠. 혹시 교수라는 사람도 봤습니까? 들은 적 있어요. 교수가 우려했던 대로 제대로 폐차되지 않은 차량. 거긴 너희들뿐 아니라 내 지문이랑 DNA 다 남아있어. 그 폐차장 어디야? 잠시 후 우진이 차량을 찾아내는데.
이게 지금 넘버는 바꾼 것 같은데 색상, 차종, 연식이 모두 일치합니다. 부탁해요. 교수가 먼저 도착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죠. 교수를 찾아서 어떡하려고요? 제거할 겁니다. 아, 대가리를 까고 밀어버린다. 영민까지 합세한 인질들은 교수를 찾을 방법을 생각하는데 가장 멍청한 놈 한 명을 유인해서 잡아 족치는 거지. 설마... 왜? 그래도 그 사람은 저 살리겠다고... 지가 총만 안 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미선을 이용해 덴버를 유인하기로 합니다. 누가 이걸 전해달라고 해서... 미선 씨, 왜 없습니까? 빨리 말해야 할 거야. 교수 어디 있어? 아! 도쿄! 도쿄였어! 베를린을 짬시키고 미선이를 살린 것도 도쿄야! 도쿄 맞지? 덕분에 교수의 정체가 도쿄라고 헛다리를 짚죠. 교수를 찾답니다. 시작됐나 봐요. 저 화재 경보가 잠입한 요원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 팀장이 적자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길어야 10분이면 인질극이 끝날 겁니다. 그 시각 폐차장에서 차를 발견한 교수. 곧바로 약품 처리를 하고 조여오는 수사망을 피해 몸을 숨깁니다.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죠. 야, 이 새끼야! 야! 미선은 폭주하는 영민을 말리는데 자! 너 이제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빨리 그 사람 풀어줘요!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아니 여기 왜 와? 위험하다 아이가. 내 집 빨리 가야 된다. 지금 도쿄가 위험하다. 그 시각 조폐국을 순찰하는 도쿄와 데리고 나가. 나와라.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는 베를린. 베를린! 야, 베를린! 숨어있던 요원이 도쿄를 저격한 그때 도쿄! 덴버! 예, 실자가 있다! 도쿄 역시 위장 요원의 존재를 알게 되죠. 교수님? 안에 없습니다. 박철아! 위장 요원을 죽인 건 베를린이었는데 역시 외부 인물이 있었어요. 차를 폭파하고 도주를 했어요. 이놈이 교주인 것 같소. 방금 조폐국 안에서 여러 차례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폐국 인근에서는 인질의 가족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당신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요원 하나가 죽었어요. 사과는 나한테 말고 박철우 요원 유족한테나 하세요. 우진을 첩자라 의심했다 고백하는 무역. 그래서 아직 나 의심해요? 적어도 우리들 서로를 믿어야 해요. 알겠어. 놈들이 박철우 요원의 죽음을 왜 숨길까요? 놈들이 여론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확실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다시 주도권을 빼앗아 올 거예요. 내가 직접 저 안에 들어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교수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총소리 뭐였어? 사격 연습을 좀 했어. 말했잖아. 우린 인질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게. 그 편이 확실하니까. 인질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조폐국으로 들어가는 우진. 반갑소.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죠. 따라오시오. 카메라는 이쪽에 설치하세요. 인질들을 한 명씩 보여주는 강도들. 1번 선수 조폐국장 조영미. 너만 짓하면 알지? 우선 오인 사격에 대해서 사과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강도들은 다 잘해줍니다. 총에 맞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잠시 후 애네 차례가 다가오는데 아빠랑 가족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해도 돼.
앤이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 전달하려던 순간 비리, 수고해서 도쿄에게 붙잡혀 들어가죠. 눈물 연기가 아주 일품이었어. 앤이 전달하려던 건 강도들에 대한 정보였는데 시도는 좋았지만 여기까지 해. 헬싱키 얘 데려가. 앤이 강제로 들어가자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하는 우진. 인질들 천원 불러 모아주시죠. 그거는 곤란한데. 불분명 인질들 천원 안전하다고 했고 확인시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무슨 문제 있어요? 우진의 요구에 따라 인질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인질 리스트예요. 한 사람씩 대조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민 국장님은 아까 확인했고. 순차적으로 인질의 생사를 확인하던 그때 한 사람이 빠졌는데? 계약직 보안요원 박철우. 인질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 아니, 우리 자료엔 분명 있어요. 우진의 작전은 숨진 요원을 인질로 위장하는 거였죠. 진짜 이 사람 보신 적 없어요? 아무도? 저 어제 그 사람 봤어요. 어? 설마 당신들이 죽였어? 야 새끼네, 경찰이었어. 지금 죽였다는 거 인정한 건가? 계획대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는데. 뭐야? 퀵이 죽고 가던데요?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요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철저히 감췄던 것은 그의 생존이었다. 물론 베를린의 총알은 정확히 경찰의 심장을 향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뒤이어 방송국에 도착한 익명의 제보 영상에는 경찰이 무리한 작전을 강행한 영상이 담겨 있었죠. 박철우 의원! 다음 작전은 뭐였네? 무력 진압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대. 우린 돈을 훔치러 온 범죄자. 아마 사람 목숨이 귀한 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이 조폐국 안에서 누군가 목숨을 잃어야 한다면 첫 번째는 내가 될 거이니 그 전에는 아무도 죽게 놔두지 않겠어. 결국 우진의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교수가 깊게 강조하던 여론도 어느 정도 우리 편이 됐갔디. 잘해줬어, 베를린. 그리고 마침내 고마워. 이게 나와라! 드디어 끝이 보인다, 그치? 강도들은 조폐국을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지만 이런 상황에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깁 박소노란 남자 문제 만난 건가? 차 대위님. 쓸데없는 소리 말고 푹 자고 내일 아침에 봐요. 사건의 판도를 뒤흔들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하죠. 안녕하십니까.